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에서 IT 쪽에서 일하고 있는 31살 썬이라고 합니다. IT. 네. 오, 멋집니다. 자, 써님 반갑고요. 이렇게 쌈더 게스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써님께서 오늘 우리 쌈팬분들에게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가 21살 때 겪은 일이에요. 정확히 네. 이제 10년 전 이야기네요. 오. 이제 저도 남자다 보니까 군대 가기 전 이야기거든요. 네. 군대 영장이 날라오고 군대에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일하고 있던 곳에서도 일을 그만뒀어요. 제가 일하던 매장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알바하던 곳이었어서 와, 엄청 정든 매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스티커 사진이랑 오락 게임 그리고 코인 노래방 기계가 있는 오락실 같은 매장이었어요. 아,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랑도 모두 친하고 게임을 자주 하러 오던 매니아 손님들하고도 많이 친해져서 제가 군대 간다니까 군대 가기 전에 야유회를 한번 가자는 거예요. 오, 그만큼 많이 친했나 봐요, 그죠? 네, 그렇죠. 오래 오, 본 사이였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몇명 있을 정도로 다들 친했죠. 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재미있게 놀고 오자는 생각에 저 포함 직원 3명, 손님 6명 이렇게 해서 9명이서 강릉으로 여행을 가는 길이었어요. 강릉 좋죠. 네, 강릉 좋죠. 네, 멋집니다. 네, 이제 이 다음부터 좀 응?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네, 손님이었던 동민이 형님 차에 저를 포함 남자 셋, 여자 둘, 5명이 탔고요. 네. 이제 다른 손님이었던 민석이 형님 차에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해서 4명이 탔어요. 총 9명이니까 차가 2대. 네, 그렇죠. 제가 근무를 끝내고 6시에 출발해서 8시쯤 이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재밌게 떠들면서 가다가 휴게소에 도착을 했어요. 네네. 네, 가평 휴게소인데 다들 저녁을 안 먹고 출발해서 이제 휴게소에서 끼니를 때우려고 이제 휴게소에서 멈춘 거죠. 이제 밥을 다 먹고 다시 출발하기 전에 담배 필 사람들은 담배 피고 화장실 갈 사람들은 화장실 다녀오고 이러던 중에 네.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멀리 민석이 형님 차에 네. 저희 차에 타고 있던 민영이가 응. 문을 열고 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때 당시에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민영이가 빨간 티에 검은 핫팬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오, 네.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 얘기를 할때 주변 사람들이 너가 뭘 잘못 본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많이 품는데 네네. 저 군대에서 신검 볼때 신체 검사 볼때 시력 검사되어 있는 게다 보여서 시력이 2.0이 넘는 사람이에요. 혹시 그 국적이 몽골? 한국입니다. 아, 몽골. 야, 선수 치네요. 네. 네. 저는 지금도 제가 본게 확실하다고 믿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차에 타서 동민이 형한테, 이제 운전하던 형한테, 형, 미영이 민석이 형님 차에 타던데? 라고 했더니, 동민이 형님이, 그래? 그럼 다탄 거네? 그럼 출발한다? 이러고 출발을 해버린 거죠. 네. 네, 민석이 형님 차는 그 전에,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미리 출발해 있던 상태였고요. 한참 그렇게 10분 동안 잘 가고 있는데, 동민이 형님한테 미영이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전화 와서는 미영이가 하는 말이,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자기 10분간 계속 찾아 헤맸다면서 네. 저희한테 어딨냐고 장난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출발한 거 아닙니까? 다른 차 타고? 그러니까, 네, 알고 보니까 미영이가 동민이 형 차에 타고 있다가 민석이 형님 차로 옮겨 탄줄 알았는데, 네? 근데 미영이가 아직 휴게소였던 거죠. 그럼 그 앞에 타고 있던 미영 씨는 뭐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동민이 형님이 뭔 소리냐 차두대 이미 출발했다라고 했더니 미영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아직 휴게소에 있는데 왜 출발을 했냐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동민이 형님은 저를 쳐다보면서 네가 미영이 민석이 형 차에 탔다며 이러면서 구박을 하시는 거예요. 승질 내고. 고속도로를 10분 정도 달리고 있는 상태였을 테니까요. 그렇죠. 운전자 입장에서 짜증 났겠죠, 당연히. 네네. 그리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다른 애들이 저를 되게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전 진짜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때. 네. 분명 저는 미영이가 민석이 형님 차에 타는 걸 정말 봤거든요, 화장실 앞에서. 왜? 근데 그, 딱그 타이밍에, 그 시각에
갑자기 저한테 민석이 형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앞에 차? 네, 그렇죠. 앞에 앞질러 가고 있던 차. 먼저 네네. 출발했던 차, 민석이 형님 차요. 민석이 형이 차에 타고 있던 지선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네. 지선이가 자고 있다가 울면서 깨서는 펑펑 우느라 차를 잠시 오른쪽 길에 세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동민이 형이 미영이 전화를 받아서 차를 어디서 돌려야 되나 미치겠네 이러면서 저한테 구박을 하고 있을 때 민석이 형 차에 타고 있던 지선이가 아주 잠깐 잠이 들었는데 가위에 눌렸대요. 근데 옆에 미영이 얼굴과 미영이가 입고 있던 옷을 똑같이 입고 있는 어떤 존재가 네? 자기 무릎 위에 걸쳐 앉아서는 목을 막 졸랐다는 거예요. 헐. 제가 이 사연을 제보하면서 다시 한번 지선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네네. 그 가위에 눌렸을 때 목을 조른 미영이를 닮은 존재가 진짜 그냥 보면 미영인데 목을 조르면서 얼굴이 가까워졌을 때 네? 미영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죠? 그 이유가 그 사람 눈에 까만 자 그 동공이라고 하나요? 네네. 네, 그게 마치 동물처럼 엄청 작았다고 하더라고요. 작았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개 비율을 직접 들어보면은 이제 하얀 자 위에 매직으로 점 찍어놓은 것 마냥 동공이 작았대요. 헐. 그러니까 사람 눈이 아니었대요, 그냥. 지선이가 목이 졸리면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가위에서 깨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딱 가위가 풀렸는데 숨이 안 쉬어지다가 숨이 갑자기 쉬어지니까 휴게소에서 먹었던 게 갑자기 올라오더래요. 아... 그래서 민석이 형님한테 차를 세우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가지고 민석이 형님 차는 가다가 멈춰서 예, 가위 눌린 지선이 토하는 거 둥 두들겨주고 우는 거 달래주고 이러느라고 바쁘고 저희 차는 이제 잠시 그 상황을 확인하고 미영이를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차를 돌려서 이제 되돌아가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기 전부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여자애들이 이거 꼭 가야 돼? 불안한데? 이러더라고요. 뭔가 찜찜하네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여행인데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애들을 달래서 강릉을 결국 갔고요. 오. 다행히도 강릉을 가서는 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네. 쌈무이님 이야기 중에 제가 이걸 3년 전에 이제 접한 영상인데요. 네. 그 내용이 어떤 형제가 집에서 엄마랑 똑같이 생긴 귀신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있어요. 오. 근데 그 사연에서 보면은요. 제가 그 사연을 처음에 들었을 때 엄청 소름이 끼쳤거든요. 왜죠? 그 이유가 거기서 동생이 형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형이 동생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형이 동생한테 말하기를 엄마가 아니라는 걸 눈을 보고 알았다고 하거든요. 영상에서 보면요. 오. 근데 실제로 눈에 동공이 엄청 작았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뭔가 연결고리가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접하면서 진짜 소름 돋았었거든요. 아, 그 일을 겪은 게 10년 전이고 네, 이 영상을 그렇죠. 듣게 된 게 3년 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때 그 기억이 새록새록 기억이 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쌈무이님 영상 중에서 정말 이제 레전드 사연이 많지만은 네? 저는 정말 그 사연을 제일 소름 돋게 들었던 사연이거든요. 아, 그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본인과. 네, 그렇죠. 제가 겪은 일이랑 연관성이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공감이 그쵸. 되고. 네. 네. 동공. 와. 네. 자, 상상을 해보자면 흰자 위에 그냥 점 하나 찍어놓은 거예요. 그죠? 그거를 마주보고 있어요. 와, 진짜 소름 돋겠네요. 그렇죠. 전 지금도 가끔 가다가 상상하는 게 네? 민석이 형님 차에 타고 있던 제가 목격한 미영이가 뒷모습이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정말 저는 그게 한 진짜 거리가 한 2, 30m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눈이 좋아서 만약에 마주쳤다면은 저는 진짜 봤을 거예요. 눈이 좋아서. 그 눈을 마주쳤더라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렇죠. 자, 그러면 썬님. 네. 혹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10년 전에 강릉에 같이 갔던 그분들과 연락을 지금까지 하고 지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지선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친구하고는 10년 넘게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아, 지금도요? 네. 그리고 이 사연을 제보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선이랑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서 제보를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써님께서 네. 그 사건 당사자이신 지선님과 통화를 해서 네. 그때 지선님이 겪은 그 상황을 본인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써님께서 지선님을 전화로 인터뷰를 해주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한번 지선이한테 부탁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근데 뭐 어렵진 않은 거여서 지선이도 승낙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선님의 입장에서 한번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썬님 일주일 만에 다시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그러게요. 자, 이렇게 긴급하게 통화를 한 이유가 있죠. 네, 그때 부탁하셨던 네. 이제 지선이와 이제 저와의 대화 녹음본을 제가 따왔거든요. 오, 역시. 그래서 이제 다시 제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지선 씨와 우리 썬님과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집중하시고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직접 지선님의 입장, 그리고 지선님의 심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강릉 여행 갔을 때 있잖아. 그때 당시의 상황을 너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줘. 오케이, 오케이. 그게 너가 겪은 상황을 좀 조금 더 이제 생생하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네 생각 담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것 같아. 알겠어. 그럼 말한다. 응, 얘기해봐. 우리가 그때 가평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다 같이 밥 먹었잖아. 그리고 이제 그 차에 다시 타는데 내가 제일 먼저 탔거든? 그냥 쭈루루 얘기하면 돼. 그 차가 오빠 차였는데 다들 담배 피러 가고 그랬어. 근데 내가 이렇게 진짜 그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담배 피는 동안 잠깐 잠이 들었다? 근데 막그 약간 좀 의식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잠은 약간 잠깐 깼거든? 깜빡 갑자기 잠들었어. 야, 잠깐만. 너그 전에 혹시 살면서 과유 눌려본 적 있긴 있어? 아니, 없지. 오케이, 계속 해봐. 근데 나는 그때 딱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이게 가위가 눌렸구나. 막,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가위인가? 이러면서 막 겁나 신기한 거야. 처음에는 막 그렇게 가위인데 별거 없네? 막 다른 사람들은 막 겁나 가위 눌리면은 막 끔찍하다고 막 그러는데 그냥 몸만 안 움직이고 그러지 뭐 이렇게 무섭진 않네? 약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막 눈이 떠져. 눈은 보통 다른 사람들은 눈도 안 떠진다 그랬는데 근데 눈을 딱 뜨니까 나랑 내 사이에 X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X가 왜 여기 있지?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X가 딱 나를 보는 거야. 옆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나랑 눈이 딱 마주쳤어. 내가 가위에 눌려서 막 나는 몸이 안 움직여지잖아. 근데 눈만 딱 떠져가지고 걔랑 딱 하는데 걔가 옆을 돌아봐서 나랑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좀 당황했지. 애가 아무렇지도 않아. 네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아니 걔가 나를 봐.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게 뭔가 쎄해.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해줘, 지금부터. 그니까 내가 걔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 이상한 걸 내가 그때 딱 느낀 거야. 봐봐. 내가 잠깐 잠에 들었는데 깼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눈이 떠져. 그리고 눈을 탁 떴는데 옆에 갑자기 미가 있어. 미랑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표정도 이상하고 느낌도 겁나 쎄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귀신이라고 하면은 막 소복 입고 막 하얀색 막 한복 있잖아. 이런 거 있고 막 처녀 귀신 막 이런 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최근 귀신 같은 경우에는 뭐 빨간 원피스에 뭐 약간 찢어진 입막 약간 요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게 걔는 진짜 눈을 딱 떴는데 걔랑 나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빨간색 그냥 티셔츠에 그냥 검정 반바지 그러니까 핫팬츠 있잖아. 그러니까 알아, 알아. 요즘 여자애들이 입는 거 흔히들 입는 거 그거를 뭐 어떻게 귀신으로 누가 생각해. 옆모습도 내 친구인데
근데 고개를 딱 눌러서 눈을 딱 마주쳤는데 이게 왜 쎄하냐면 이게 사람 눈이 아닌 거야. 어땠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눈을 억지로 크게 뜨더라도 동공을 제외한 하얀색 부분이 양옆에 좀만 보이고 대부분 이제 검정색이잖아. 동공만 보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 눈앞에 그 나랑 딱 눈이 마주친 이 눈이 하얀 색깔 동그라미에 매직으로 그냥 점 딱 찍어놓은 것 마냥 동공이 겁나 조그만 거야. 어, 그래서? 어. 그래갖고 약간 눈이 마주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보니까 흰색 동그란 눈에 그냥 검정색 점 하나만 딱 있고 이제 뭔가 잘못된 거지? 어, 진짜 그때 깜짝 놀랐거든? 어. 근데 그 귀신이 갑자기 내 위에 걸터앉더라? 그러고 막 내 목을 조르는 거야. 진짜 안면 근육 마비됐나 봐.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나를 뚫어져라 막 쳐다보면서 막 내 목을 졸라. 어. 근데 이게 약간 꿈이거나 이게 약간 가위면은 실제 내 몸에 이상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목을 졸았는데 내가 진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 이거 뭐 안 하, 뭐 내가 뭐 못 움직이면은 진짜 나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숨이 안 쉬어지니까. 진짜 찐으로 숨이 안 쉬어졌어.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힘을 겁나 줬지. 어. 그러다가 엄지손가락이 움직이면서 진짜 가위가 풀리더라? 뭐 맨날 얘기만 들었는데 딱 진짜 겁나 힘주니까 막 갑자기 딱 움직이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내 목 조르고 있던 그 여자가 없어졌어. 그냥 원래 없었던 것처럼? 어. 그 컨트롤 Z 알아? 컨트롤 Z 뒤로 가기. 알아. 없어졌어. 어. 아니 컨트롤 Z인지 X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냥 뭐 갑자기 약간 이전으로 돌아가기 약간 눌렀다고 해야 되나? 없어! 방금까지 내가 나 막 쫄라가지고 막 나 진짜로 막 나 숨 못 쉬었는데 근데 막 딱 정신 딱 그년이 사라지고 딱 보는데 오빠들은 뭐 모르나 봐. 내가 막 숨을 못 쉬고 이랬던 거를 모르나 봐. 계속 지들끼리 수다 떨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제 숨을 못 쉬다가 그때 딱 내가 탁 숨이 탁 트였는데 막 휴게소에서 막 밥 먹은 게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나오대. 그러더니 이제 오빠가 운전하다가 얘 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내가 막 난리 쳤거든. 아 빨리 차 좀 세우라고 막. 그래서 막 뭐 역겹다 해야 되나 막 뭐가 올라오는 거야. 막 토가. 차 급하게 내려가지고 그 옆길에 내려가지고 막 토했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뒤에 이제 다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막 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오빠가 막 오고 그랬거든. 그거 전화 받았었던 게 나거든. 네가 운전하고 있었어? 아니지. 그 운전하고 있을 때 당시에 운전하고 있었던 형이 그때 그 형이 B랑 실제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통화 중이었어. 그러면은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럼 너가 생각했을 때 그게 뭐였던 것 같아? 그 너 목을 조르던 존재라 그래야 되나? 그 너 목을 조르던 B를 닮은 그게 넌 뭐라고 생각해? 귀신이지 뭐야. 그게 귀신이 아니면 그 뭐라 그래. 내가 그 뒤에 가평은 안 가. 아 그래? 그 귀신 맞아. 오케이 알았어. 와 이렇게 지선 씨와 썬님 통화 내용을 직접 들어보니까 되게 기분이 색다르네요. 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도 있고. 아닙니다. 근데 당사자한테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야 진짜 리얼한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우선 저보다는 직접 겪은 아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고생하셨네요. 인터뷰 아주 깔끔하게 잘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특파원이네요, 특파원. 자, 근데 이 시점에서요. 네. 궁금한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선 씨, 가위에 눌리게 했던 그 미영 씨. 미영 씨의 근황을 혹시나 알 수가 있을까요? 미영이 닮은 귀신으로 등장했던 그 미영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지선이랑은 그 이후부터 계속 10년 넘게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가고 나서 전역한 이후에 제가 여태까지 미영이랑 따로 연락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럼 조금 힘들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서든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장담을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확신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네. 그러면 네. 혹시나 네. 혹시나 가능하다면 네. 미영 씨의 근황이나 예전에 그 강릉 사건 이후로 어떤 일들을 겪진 않았을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물론 아무 일도 없었으면 다행이고요.
네. 네, 다행인데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봐 조금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혹시나 연락이 네. 가능하다면 네. 한번 그 소식이라도 네.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은 해볼 건데 네. 좀 확신을 하긴 좀 힘드네요. 네네네네. 편하게 네.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 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써님.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네. 만에 또 만났습니다. 아, 그러게요. 저희가 와. 3주 동안 이렇게 이전이 지속이 되네요. 아니, 이게 네. 다시 연락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기대도 못했죠. 네, 그렇죠. 하지만 다시 연락한 이유가 있죠. 제가 그때 쌈무이님 말씀을 듣고 네.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좀 이제 미영이의 근황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수소문 끝에 미영이의 연락처를 알게 됐어요. 근데 네. 미영이한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후일담을 전해듣게 됐거든요. 아니, 후일담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진짜로? 네, 그렇더라고요. 헐... 사실 제보를 해야 되는 건 제가 아니라 미영이였더라고요. 에?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미영이한테 후일담을 듣고 나서 네? 아, 진짜 내 사연은 별게 아니었구나 싶었을 정도로 저는 정말 많이 소름이 돋았거든요. 와, 이 어마어마한 레전드인데 이거. 자, 그러면 우리 써님과 네. 미영님과의 네. 그 통화 내용 지금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런 거 묻는 거 미안한 말인데 우리 그 강릉 여행 다녀온 후에 나 군대 가고 너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라. 아니, 오빠 이거 진짜 누구한테 들어서 물어보는 거 아니지? 나도 이 사연 제보하면서 너한테 말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던 거지 뭘 알고 연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쌈무이 형이 그래도 너 모습을 한 귀신 사연인데 너가 알고는 있어야 마음 편히 방송하시겠다고 하셨어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히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일단 오빠 내가 처음부터 그걸 다 해볼게. 응? 그때 우리 여행 갔다 오고 오빠 군대를 갔잖아. 응. 내가 갖고 그 오빠 후임 오기 전까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내가 여행 갔다 오고 한 3, 4일 있다가 거기서 잠깐 알바를 했어. 대답 안 해도 그냥 계속 얘기하면 돼. 근데 그때 오빠도 알겠지만 거기 마감이 새벽에 한 2, 3시쯤 치잖아. 응, 맞아. 근데 맞아. 그때 그러니까 이제 마감 치고 나면 한 2, 3시에 퇴근하잖아. 근데 그때 제 오빠랑 나랑 같이 마감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가 내가 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왜 그 손님 중에 그 내가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드럼 치던 사람 하나 있잖아. 드럼 게임 진짜 잘 치던 사람. 그 왜 그 사람 막 스틱 본인 거 들고 다니면서 엄청 매니아였던 손님이 하나 있었단 말이야. 나도 기억날 것 같아. 근데? 근데 그 사람이 한 밤에 한 12시인가? 와갖고는 나를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야. 갖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내가 여기 오는 길에 너를 봤다고 그러니까 나를 그분이 이제 그 오는 길에 나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니 얘 뭐 잘못 본 거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그 외에 그 우리 일하던 그 가게 앞에 언덕길 내려오는 그 골목길 있잖아. 그쪽에서 내가 지나가길래 미영아 이러고 날 불렀대. 근데 이제 좀 거리가 멀었던 거지. 그래서 좀 멀리서 미영아 이러고 불렀더니 내가 뒤를 쑥 보더니 일쑥 보고 그냥 가더래. 그래갖고 이제 그분은 멀기도 하고 그때 밤 12시니까 날 못 알아보나 하고서 그냥 오늘 좀 일찍 퇴근하나 보다 하고 여기를 그러니까 우리 일하던 데를 왔대. 근데 나는 분명히 글로 갔는데 이제 내가 여기 다시 있다는 거지. 그래갖고 그분은 이제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근데 사실 뭐 밤이니까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 하고 그렇지. 그냥 나는 별일 아닌가 보다. 그냥 다른 사람이랑 나랑 착각했나 보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 근데 그러고 그 다음 날인가? 그때 점장님이 이제 1호점에 있다가 2호점으로 넘어오셨는데 와갖고는 계속 나보고 되게 이상하네? 이상하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계속 이상하다 그러시다가 무슨 일 있냐고 여쭤봤단 말이야 내가. 그랬더니 점장님이 원래 처음에 2호점에 계시다가 1호점에 가셨다가 지금 다시 온 건데 1호점에 가시는 길에 이제 우리 매장 바로 옆에 주차장 있잖아. 알아. 거기에 내가 있더래. 근데 내 표정이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무슨 일 있나? 이러고서 말을 안 걸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셨대, 1호점으로. 그래갖고 1호점에 가셨는데, 왜 그때 알잖아. 점장님은 그 우리 인트라넷인가? 거기서 CCTV 실시간으로 볼수 있었잖아. 그래갖고 거기서 1호점에서 2호점 CCTV를 봤는데, 이제 카운터에 내가 서 있는데, 점장님이 아까 1호점 갔을 때 봤던 나랑 옷이 다르더래. 그래갖고 그냥, 뭐, 옷을 갈아입었나 보다 하고 있었대. 근데 이제 아까 1호점에서 그렇게 보고 2호점에 다시 오셔가지고 카운터를 보니까 내 짐이 없더라는 거야. 왜 그때 우리 락커 같은 거 따로 없고 그 뭐지? 카운터에다가 그냥 막짐 쌓아놨었잖아. 갑자기 말 끊어서 미안한데 우리 그때 유니폼 있지 않았어? 그 빨간 후드 그 가디건이라 해야 되나? 그때 그게 빨간 후드 집업이었는데 그게 우리가 아 맞아 집업을 다 맞아 올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응그 자크 플러넘 안에 뭐 입었는지 다 보이잖아. 아응 얘기해 얘기해 그러니까 아 이제 밖에 있어도 무슨 옷인지가 보이잖아. 그랬던 거였는데, 점장님은 당연히 내가 그 옷을 입고 있었던 줄 알았는데, 아니, 옷을 입고 있다 갈아입은 건줄 알았는데, 내가 짐이 하나도 없었어. 그날 또 하필. 그니까, 얘가 분명 옷을 갈아입었는데 왜 짐이 하나도 없지? 하신 거야. 그래갖고, 그게 되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신 거야. 근데, 꼭 그냥, 아니, 나랑 닮은 사람이 주변에 하나 사나 보다고, 어제도 그 드럼 치던 손님이 와가지고, 나랑 비슷한 사람 봤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순간 우리 여행 때그 겪은 일이 머릿속에 쑥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아, 그냥 혹시 싶어가지고, 혹시 아까 보셨던 사람이 옷뭐 입고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때 왜 오빠도 그 얘기 다시 들었으니까 알지? 나 그날 여행 갈때 빨간 티에다가 블랙 그 쇼트 팬츠 입고 있었단 말이야, 미니 팬츠. 그냥 핫팬츠라 부르지 않나? 하여튼. 핫팬츠 같은 거 입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점장님이 본 사람이, 그 주차장에서 본 사람이 빨간 티에 까만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거야. 아씨, 얘기할까 갑자기 소름 돋네. 야, 심지어 나는 아직 그 동네 살아. 아, 몰라, 암튼. 암튼,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소름이 쫙 돋는 거야. 그래갖고, 사실 나는 그때 오빠 알잖아. 그게 지선이가 겪은 일이지 내가 겪은 일이 아니잖아. 가평호계사에서 겪었던 일이? 그때 휴게소에서 그게 그냥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주인공이 난 거지 내가 겪은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별로 안 무서웠다. 그냥 막연히 아뭐 오빠가 뭐 잘못 본 거고 지선이가 뭐좀 이상한 꿈을 꿨다고 생각을 한 거지 뭐 귀신 이런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나는 그냥 그날 오빠들이 나 버리고 갔잖아. 휴게소에서 버리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집도도 아니고 휴게소에서 버리고 갔으니까 그거 엄청 짜증이 나고 좀 어이가 없고 좀 슬펐던 거지. 그게 무서운 건 아니었다. 근데 점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세상 소름이 돋는 거야. 그딱 인상착의 얘기하는데, 왜냐면은 그날 여행 가던 날 내가 점장님을 본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빨간 티그 바지를 여행 가느라고 입은 거지 평소에 입고 다니던 옷도 아니다. 근데 그 인상착의 그대로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그래갖고 그날 이후부터 계속 막 신경 쓰이고 막좀 누가 쳐다보고 있는 거 같고 막 무서워 진짜 미치겠는 거야. 그리고 그 뒤로도 간간이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매장 주변에서 봤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아 이걸 근데 또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뭐하고 막 혼자 너무 무섭고 힘들고 막 그렇고 막 인터넷에다가 막 나랑 똑같이 생긴 귀신 막 이런 식으로 검색도 진짜 많이 했다. 근데 왜 누구한테 얘기가 좀 그래? 아 오빠 얘기했잖아. 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나는 막 귀신 같은 걸 진짜 안 믿었다. 그래서 살면서 전에 막왜 우리 무서운 얘기 막 이런 거할때 귀신 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네 그런 얘기 할때 진짜 좀 겉으로 티는 안 내도 속으로는 아 미친 소리 하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야. 그리고 난 사실 아직까지도 내가 직접 귀신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랑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야너그 귀신 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까지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게 될까봐 좀 내가 내 속으로 좀 거부감이 드는 거야.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별일 아닐 수 있는데 나는 이제 내가 원래 그런 거에 거부감이 있었으니까 좀 얘기하기가 그런 거야. 그래갖고 사실 그때 실제로 그때 지선이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볼까 생각은 했었다. 근데
왜 오빠들이 그랬잖아. 그때 지선이 진짜 막 차에서 울고불고 난리 났었다고.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무서워하던 애한테 이 얘기를 하고가 좀 미안한 거야. 그래갖고 진짜 나이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하고 내 주변에 한 명한테 얘기했었거든. 그래갖고 오빠가 그거 물어본다 그래갖고 사실 나는 그 사람한테 뭐 둘러둘러 오빠가 이 얘기를 들은 줄 알았어. 이 얘기를 듣고 어? 나한테 물어보는 건가? 했지. 근데 어쨌든 뭐 오빠 아 그리고 그때 왜 오빠가 어쨌든 군대 간다고 연락이 안 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당연히 더 오빠가 어디서 들었나?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러다가 그 이유는 어떻게 됐어? 아무튼 그래갖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인터넷에서 검색을 되게 많이 했어. 내가 무서워 뭐 이런 거에 대해 어디 밖에 물어볼 땐 없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갖고 근데 검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빠 이거 알아? 생각보다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나랑 뭐 자기 자신이랑 똑같이 생긴 귀신을 봤다거나 아니 그 귀신을 누가 봤다던가 아니면은 나랑 아는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귀신이 보인다는 그런 게시물들이 은근 가끔 보이는 거야. 나 얘기하다 보니까 소름 돋아 어떡해. 아씨 아무튼 그래갖고 내가 그런 게시물들마다 진짜 그런 이제 비슷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극복했냐고 리플도 달고 막 쪽지로 나 진짜 그때 그 사람들한테 연락처까지 보내면서 진짜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연락 좀 주시면 안 되냐고 막 그러면서 연락을 했었어. 그러다가 일단 답장도 받고 실제로 연락도 하고 그랬었는데 대부분 공통적인 말들이 뭐였냐면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게 네,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 장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때 일하던 매장 근처인 거지. 그래갖고 극복하는 방법이 이제 대체로 그 장소를 좀 떠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을 그냥 몇번 보이다가 말더라. 자기는 그 이후로 보이지 않았더라. 크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러던 와중에 진짜 나는 너무 다행이었던 게딱 때마침 오빠를 대신할 그 직원이 뽑힌 거야. 그래갖고 그때 왜그 오빠도 기억하겠지만 그때 연말이었잖아. 그래갖고 매장에 좀 정신없었고 점장님이 막 인수인계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막 그랬는데 나는 그때 진짜 너무 힘들고 무섭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갖고 아 그냥 X한테 배우면서 일하면 안 되냐고 X한테 인수인계 받으라 그러고 그래서 약간 좀 도망치듯이 어떻게 보면 좀 도망치듯이 매장을 관뒀어. 그래갖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부터 그게 일이 내가 경험한 것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이 경험한 거라고 하는 게더 정확하잖아. 그렇고 뭐 내가 그 매장 관두고 나서 누가 그걸 봤다 쳐도 이제 나는 사실 진짜 그때 너무 무서웠어갖고 매장 그만두고 사람들이랑 거의 연락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 뭐몇명 빼고는 거의 연락을 안 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날 봤다 그런 얘기를 내가 뭐 들을 일이 없었던 거지. 그러면은 내가 지선이한테 했던 질문 하나를 똑같이 할게. 그러면은 너는 너 주변 사람들이 목격한 그게 뭐였을 것 같아? 뭐라 생각해, 그게? 근데 사실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 왜냐면 그게 내가 목격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아닌데 사실 뭐 그게 내가 목격을 했다고 해도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진짜 뭐 진짜 낮은 확률이기는 하지만 뭐내 주변 사람들이 그냥 나랑 닮은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뭐 누군가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를 봤을 수도 있는 거고. 아 근데 오빠 진짜 생각보다 나랑 비슷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많아. 인터넷 검색 한번 해봐봐. 아 그리고 오빠 아 이게 진짜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때 그일 있고 나서 몇년 후에 우리 이게 되게 오래된 일이잖아. 근데 그때 그렇지, 몇 내가 년 군대 후에 가기 전이니까 10년 전 일이야, 이게. 야 그래 에 벌써 와그 벌써 10년 전 일이네. 그래 10년 전 일을 왜 물어보는 거야 무섭게. 근데 뭐가 생각난 거야? 아무튼 그일 있고 나서 몇년 후에 아이유가 그아 그때 예능 프로인데 강심장인가 거기 나와갖고 귀신 목격담을 얘기한 적이 한번 있어. 근데 그 목격담 중에 딱 지금 똑같은 얘기였어. 그때 자기랑 똑같은 귀신을 누군가 봤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거 방송으로 보면서 약간 아 왜냐면 인터넷에도 그런 얘기가 많았으니까 아
아, 진짜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약간 이게 귀신이든 아니든 좀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싶었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한 정도? 와, 진짜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갈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선님. 저도요. 와, 아니 처음 인터뷰할 때는 이 정도까지가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가요? 와, 진짜 혀를 내두르겠습니다. 소름이 어찌나 돋던지. 그런데 저도 이 미영이한테 이 얘기를 듣고 쌈무이님한테도 놀란 게, 아, 역시 방송을 8년 하신 분이랑 감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나 보다. 이 생각을 전 진짜 했어요. 야, 진짜 이거 안 알아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혹시 그 미영 씨에게 네. 이 녹취된 부분이 방송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아, 예, 다 얘기가 아, 끝났고요. 이제 방송으로 나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역시 선님이십니다. IT 계열에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와, 와,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 우리 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참여해주신 우리 미영 씨, 그리고 지선 씨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네.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선님, 다음에 또 들려주실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어떤 이야기죠? 제가 군대에 가서 겪은 이야기고요. 네. 이 이야기도 전 이야기 못지않게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로 예상됩니다. 와, 자, 그러면 우리 선님 또 일정을 한번 잡아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